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네. 똑똑클리닉 치과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. 소개 좀 한번 직접 해주세요. 치과의사 이현섭이라고 합니다. 가장 처음 여쭤볼 큰 주제로 잡은 게 양치법이에요, 양치법. 사실 양치법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횡마법, 뭐 종마법, 뭐 바스법, 뭐 변형된 바스법,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꼭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한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.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죠.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치아가 나 있는 방향에 수직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은 치아의 마모가 좀 빨리 가속화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만큼은 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양치질을 잘하는데 왜 충치가 생길까요? 하시는 분들은 대개 양치질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씹는 면 이렇게 닫고 딱입 다무시고 이렇게 겉에 이렇게 뭐좀 닦아주시고 그쵸? 말면은 치아랑 잇몸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이 세균들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공간이거든요. 아, 이 예. 네, 요 틈새가요. 틈새를 공략을 해주셔야 되는데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에 넣고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극을 좀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해요. 질문해주신 거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치아에 한 45도 각도로 이제 잇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으로 모든 치아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서 잇몸 전체적으로 쓸어 내리셔야지 치아에 좀더 많은 면적이 칫솔로 씻길 수 있게 되죠.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양치질을 하다 보면 여기는 칫솔이 닿기가 쉬워요. 근데 이 입천장의 안쪽과 혀 옆에 있는 이 안쪽을 양치질을 굉장히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염증이 생기거나 치석이 많이 침착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안쪽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양치질할 때 치아가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뿌리가 있는 하나의 면은 빼고 최소한 다섯 면은 다 닦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안쪽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요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100점짜리 양치질은 있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의 어떤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 하루에 3번?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. 이거는 제가 배운 것만 해도 별로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, 여전히 유효한 캠페인인가요? 식후 3분 이내라는 거는 약간 이제 좀 상황에 따라는 다를 수가 있어요. 음식물이 이제 저희가 씹고 삼킨 다음에 치아 사이에 끼거나 뭐 입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세균들이 먹는 그 과정이나 뭐 부산물들로 인해서 pH라고 입안에 있는 산도. 산도가 조금 낮아져요. 낮은 pH에 취약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칫솔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의 마모를 또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한 식후 한 30분 정도 후가 예, 뭐 이상적이다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. 뭐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사무실 들어오셔서 뭐 그때쯤 양치하셔도 예, 충분할 것 같습니다. 3분에 대해서는 칫솔모가 한 10번 정도는 닿는 게 예, 클렌징의 효과가 예, 가장 극대화된다고 해요. 한번 양치할 때한 면에 10번 네, 닿아야 그러니까 된다는 치아 건가요? 하나당 10번이면 상당히 여러 예, 번 왔다 실제로 갔다 해야 돼요. 해보시면은 뭐 상당히 한 3분으로는 부족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아침 칫솔질, 점심 칫솔질, 저녁 칫솔질 중에 혹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? 아무래도 자기 전. 왜냐면은 일단은 텀이 제일 길잖아요. 그래서 세균들이 더 신나게 이제 먹고 소화를 하면서 치아를 상하게 할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많고 잠자는 습관에 따라서 뭐 구호흡, 입으로 숨을 쉬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입안이 더 이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돼요. 그리고 건조해지고, 네, 건조해지고. 그렇게 되면은 세균들이 더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꼭 어떻게든 네, 잊지 말고, 심지어 술 먹고 들어오셔도 네, 꼭 양치는 잊지 마시고, 세수는 안 해도. 저녁 자기 전 양치질만큼은 꼭 하는 게 좋다. 아, 좋습니다. 별표 쳐놓을게요, 별표. 자, 그 다음에요. 혓바닥도 꼭 닦아야 돼요?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양치하시면 꼭 맞아, 맞아. 꼭 가끔 네, 어른들. 큰일 난줄 알고 화장실 가고 그랬던 기억이 맞아요, 맞아요. 있는데 혓바닥은 닦으셔야죠. 왜냐면 혓바닥이 사실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 되게 오돌에 돌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계속 음식물도 들어오지, 뭐 물도 촉촉하지 그러다 보니까 세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서식처가 돼요. 또 구취의 상당 부분을 그 차지하는 게 이제 혓바닥. 아, 입냄새가 혓바닥에서 많이 네, 나요? 그런 세균들 때문에 이제
그 설태라고 하죠.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좋죠. 이제 혓바닥을 닦았으니까 입천장도 같이 닦아주시는 게 좋죠. 뭐 입천장도 닦아요? 입천장도 혀 대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매끈한 공간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양치해주시는 게 네. 그냥 칫솔로 그냥 몇 번만 닦아주시면 됩니다. 그렇구나. 네. 저 몰랐어요. 천장까지 닦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네, 대부분의 네,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아, 저 처음 듣는 되게 좋은 정보입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로 양치법 배웠는데요.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좀 머리에 익히고 몸에 익혀서 앞으로 양치는 좀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치실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냥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가글은 저희가 이제 뭐 광고 같은데 보면은 어떤 뭐 치아를 감싸면서 회오리 치면서 네,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약은 약이 아니다.